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 되는 37가지 조언, 조언글. 하나, 남의 잘됨을 축복하라. 그 축복이 메아리처럼 나를 향해 돌아온다. 둘, 항상 기뻐하라. 그래야 기뻐할 일이 줄줄이 따라온다. 셋,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자가 되어 있다. 넷, 부자 옆에 줄을 서라. 산삼밭에 가야 산삼을 캘 수 있다. 다섯, 힘들어도 웃어라. 절대자도 웃는 사람을 좋아한다. 여섯, 자꾸 막히는 것은 우선 멈춤 신호이다. 멈춘 다음 정비하고 출발하라. 일곱, 써야 할 곳, 안 써도 좋을 곳을 분간하라. 판단이 흐리면 낭패가 따른다. 여덟, 들어온 떡만 먹으려 말라. 떡이 없으면 나가서 만들어라. 아홉, 기도하고 행동하라. 기도와 행동은 앞바퀴와 뒷바퀴이다. 열, 자신의 영혼을 위해 투자하라. 투명한 영혼은 천년 앞을 내다본다. 열하나, 마음의 무게를 가볍게 하라. 마음이 무거우면 세상이 무겁다. 열둘,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돈 앞에서 진실을 하라. 열셋, 시도는 쓰지 말고 아껴두어라. 시도는 새끼를 치는 종잣돈이다. 열넷, 샘물은 퍼낼수록 맑은 물이 쏟아난다. 아낌없이 베풀어라. 열다섯, 헌돈은 새돈으로 바꿔 사용하라. 새돈은 충성심을 보여준다. 열여섯, 적극적인 언어를 사용하라. 부정적인 언어는 복 나가는 언어이다. 열일곱, 깨진 독에 물을 붓지 말라. 새는 구멍을 막은 다음 물을 부어라. 열여덟, 요행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요행은 불행의 안내자이다. 열아홉, 자신감을 높여라. 기가 살아야 운이 산다. 스물, 장사꾼이 되지 말라. 경영자가 되어 보면 보는 것이 다르다. 21. 겁약에 앞장서라. 약 중에 으뜸은 겁약이다. 22. 서두르지 말라. 급히 먹은 밥은 제약이 마련이다. 23. 세상에 우연은 없다.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하라. 24.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 말라. 그가 사는 법을 배우도록 하라. 25. 본전 생각을 하지 말라. 손해가 이익을 끌고 온다. 26. 돈을 내 마음대로 쓰지 말라. 돈에게 물어보고 사용하라. 27. 돈을 애인처럼 사랑하라. 사랑은 기적을 보여준다. 28. 말이 씨앗이다. 좋은 종자를 심어라. 29. 기회는 눈 깜짝하는 사이에 지나간다. 순발력을 키워라. 30. 작은 것 탐내다가 큰 것을 잃는다. 무엇이 큰 것인지를 판단하라. 31. 돌다리만 두드리지 말라. 그 사이에 남들은 결승점에 가 있다. 32. 느낌을 소중히 하라. 느낌은 신의 목소리이다. 33. 인색하지 말라. 인색한 사람에게는 돈도 야박하게 대한다. 34. 돈의 노예로 살지 말라.
돈의 주인으로 기쁘게 살아라. 35. 불경기에도 돈은 살아서 숨쉰다. 돈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36.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 희망만이 희망을 키운다. 37. 더운 밥, 찬밥 가리지 말라. 뱃속에 들어가면 찬밥도 더운 밥이 된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Thank you.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